자,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아, 그거 요번에 5월 달에 사가지고 57만 5천 원이야. 아, 57만 5천 원에 몇 퍼센트나 갖고 계세요? 한20%좀 되나요? 20%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7만 5천 원에 20%.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예, 그래서 이걸 가져가도, 더 가져가도 되나, 팔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오늘장에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예. 그래서 더 가지고 갈지 어디쯤에서 오늘 다들 빠졌어요. 내일보람 차례 돼. 알겠습니다. 어디쯤에서 이제 차익 실현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니까 바로 아, 상담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익 중이신데, 예. 네, 수익 보고 계신 건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신고가 달성하면서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이걸 알고 말씀드린 게 아닌 게 아닌데 일단 신고가 달성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반복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 실현을 지금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아, 옛날에 했다가 요 네. 5월 달에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월부터는 다시 뭐 매도하셨다가 다시 사셨다가 이러신 거 아니시죠? 지금부터는 뭐 예전에 끌어왔던 그 구간, 예전에 이제 진입하셨던 구간하고 지금 구간하고는 달라요. 왜냐면 지금 자리부터는 4월 이 양봉 달성한 날부터는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상승이 5%가 나오면 나는 어느 정도 뭐 절반 이상 덜었다가 아니면 전부 다 덜었다가 하단에서 다시 잡고 반복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라고 계속적으로 얘가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뭐 3%든 5%든 좀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 그래서 드린지 아시겠죠? 그래 내일 팔을까 하고요. 일단은 지금 5일선은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11선 정도까지 한번 열어두시고, 11선이 지금 정확히 봐드릴게요. 11선이 61만 4,200원이에요. 아, 그럼 한 지금 한만원 정도 네, 만 떨어지네요. 원 정도 갭인데, 저 자리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아니면 조금 21선까지 열어두셔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매수 가격대가 가까우니까 21선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11선 61만 4천원 저 구간 정도 한번 보시고 지지 안 해주면은 그냥 던지고 나오셨다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정도까지도 한번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또 바로 사지 마시고 얘가 옆으로 한 일주일이든 시간을 두고 좀 옆으로 기어가요, 항상. 뭐 3거래일이든 4거래일이든 옆으로 기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할 매수 다시 하셔서 반복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고가 구간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몇 번을 그렇게 반복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게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단이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갑자기 네. 짧은 시간에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어저께 팔려고 하다 안 팔아가지고. 네, 어제 파셨어야 되는데, 딱. 미련하게. 네, 일단은 만약에 그게 후회가 되시면 내일 딱저 자리 짧게 잡아드렸으니까 저기 지지하는지 보고 그냥 다 파세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11선, 61만 4천 원선 지지 확인하고 차익 실현하자라는 전략 세워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